미우들, 제가 작년 겨울과 비교해서 피부가 진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또 여러분 홈케어 장인인 거 아시죠? 관리에는 진심인 사람인데 제가 오늘은 민감성 미우들을 위한, 그리고 겨울철에 찢어질 것 같은 속건조 피부 미우들을 위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해보면서 얼굴에 잘 맞는 스킨케어템들을 찾아낸 짬바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을 찾아왔거든요. 이 피부 속에서 체감상 느껴지는 그런 속건조의 개선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확 다릅니다. 질도 영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두 성분으로 피부 결 케어도 잘 한 것 같아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미우들, 제가 작년 겨울과 비교해서 피부가 진짜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피부결도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그동안 술부심만 부렸는데 이제 약간 피부결 부심도 생겼답니다. 무엇보다 짜잘짜잘하게 나던 트러블이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또 여러분 홈케어 장인인 거 아시죠? 뷰티 유튜버계 아이언맨 마냥 디바이스 여러 개 놓고 관리에는 진심인 사람인데 제가 오늘은 민감성 미우들을 위한, 그리고 겨울철에 찢어질 것 같은 속건조 피부 미우들을 위한, 그리고 무슨 뭐 방어회도 아니고 자꾸 생선빛 각질이 자꾸 올라오는, 각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미우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동안 피부 관리를 위해서 해왔던 행동들 중에 정말 이건 진짜 타격이 좋았다 싶었던 방법들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생활습관 정말 뻔하잖아요. 뭐 물 많이 마시세요, 깨끗하게 씻으세요, 이런 뻔하디 뻔할 뻔자의 얘기 절대 안 꺼낼 거고 진짜 생활습관조차도 꿀팁, 피부 좋아지는 방법을 공유할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올바른 각질 케어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화잘먹 영상, 겨울철에 당신의 화장이 뜨는 이유,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기서도 좀 지겹지만 한 번 더 이야기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묵은 각질은 벗겨내는 게 아니에요. 각질 제거가 아니라 각질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각질 케어하시는데 이해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각질을 진짜 너무 자극적인 방법으로 그냥 싹 밀어버리거나 막 피부과 가서 막 필 받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더 피부 장벽은 약해지고 깎아내려지고 피부가 더 약해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진짜 민감성 피부분들은 그런 무리한 각질 제거가 오히려 더 심한 민감성 피부로 만들어버리는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각질 제거하겠다고 피부과 가서 필 같은 거 받아보고 막 아하 봐, 진짜 농도 높은 걸로 비누로 막 빡빡 씻다가 막 피부염도 걸려보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묵은 각질을 그냥 묵혀놨다가 한 번에 싹 벗겨내는 방법보다는 평소에 그냥 데일리에 되게 순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방법을 항상 꾸준히 관리를 하면 그게 더 건강한 각질 케어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저는 세안 단계에서 각질 제거라는 걸 굉장히 추천하는 편입니다. 세안 단계에서 효소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효소 클렌저는 입자가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모공 깊숙이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입자들이라 정말 좋은 효소 클렌저만 선택을 하시면 오히려 진짜 자극적이지 않게 세안을 할 때 모공 청소랑 피지 정리, 각질 케어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그런 효소 클렌저로 입자가 조금 자글자글하게 느껴질 정도로만 물에 개어서 30초, 20초 동안 마사지 해가면서 얼굴을 클렌징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효소 클렌저로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꾸준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하, 바하, 파하, 라하 중에 파하, 라하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은 민감성 미우들이 많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 성분들 중 가장 유명한 이 하형제들, 이 하형제들 중에서도 파하라아가 그래도 신세대 성분이고 가장 좀 민감성 분들에게 좀 알맞는 성분인데, 그 중에서도 라하 성분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하형제들 중에서 제일 입자가 크고 자극도가 제일 낮아요. 그리고 라하 성분은 약산성을 띠고 있어서 모든, 웬만한 모든 타입의 피부에 잘 맞을 수 있는 성분이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좀 더 민감성 피부 분들에게 잘 맞겠죠?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밤에, 특히 자기 전에 나이트 루틴에 하나씩 꼭 껴서 꾸준히 사용하시면 진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피부나 다이어트는 장기전으로 보고 가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이걸 길게 보셔야 됩니다. 꾸준히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라하 성분으로 데일리 스킨케어를 하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라하 성분을 사용하신다면 저는 특히 세안 후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토너 단계, 토너 패드 단계에 이런 라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를 좀 추천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 제품을 많이 사용해보면서 피부 뒤집어가보면서 피부 좋아져가보면서 얼굴에 잘 맞는 스킨케어템들을 찾아낸 짬바로 최근에 나온 스킨케어 신상들 중에서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을 찾아왔거든요. 바로 요즘 떠오르는 스킨케어 맛집 나이미시스라는 브랜드의 더마틱 클리어 토너라는 제품입니다. 이 토너에는 제일 신세대 필링 성분인 라하 성분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어요. 라하 성분 덕분에 피부결 정돈부터 각질 정돈까지 아주 꾸준히
꾸준하게 순하게 케어해줄 수 있는 토너입니다. 짜잔, 가쁜 생얼 제이미로 나타났고요. 빠르게 피부 고민 케어하면서 속보습까지 쫙 잡는 진정 루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첫 단계 클렌징은요, 제가 한창 피부 뒤집어졌을 때 항상 티트리 오일 함유 아니면 살리실산 성분 함유가 되어 있는 클렌저를 사용했어요. 그런 약산성 클렌저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클렌저로 1차 세안을 해준 다음에 라하 성분의 토너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그냥 화장솜보다는 진정 효과나 피지 정리 효과가 있는 토너 패드랑 같이 레이어링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엄청 얇은 이런 토너 패드 위에 이 토너를 묻히는 거예요. 듬뿍. 여러분의 고민 부위 위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 토너가 완전 물토너거든요. 피부에 이렇게 흐르는 제형인데 마지막에 발라보면 완전 물토너는 아니고 미끌거리는 보습감이 잔잔하게 남는 그런 토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고민 부위 위에 올려준 다음에 한 3분 5분 있다가 아주 살살 닦아내면서 패드를 없애고, 얘도 나이니시스의 더마틱 클리어 앰플이고요. 아까 방금 보여드린 토너랑 성분이 똑같은데 얘는 서양 100% 꽃 추출물 함량이 더 높거든요. 그 성분이 피부 보습이랑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앰플이나 로션 바를 때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피부의 흡수가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저렴한 디바이스가 많거든요.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라인의 더마틱 클리어 로션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얘가 유수분 밸런스 케어해주면서 보습 코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로션이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로션은 무조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로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는 그냥 항상 이런 시카 성분이 가득가득 들어있는 보습 크림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피부 고민 해결 스킨케어 완성됩니다. 완료. 얘는 그 후기들 좀 보니까 각질 살살 결토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라아 성분뿐만 아니라 더마틱 AC3라고 피지를 줄여주고 여드름 흔적까지 케어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민감 피부분들은 트러블 고민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마틱 AC3 성분으로 트러블 고민까지 케어가 가능한 토너더라고요. 그리고 비건 토너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죠? 임상시험 테스트잖아요. 제가 사실 브랜드 대표가 아니니까 이거 진짜 효과가 있는 거 맞나? 이거 과대 광고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제가 그나마 안심하게 되는 게 임상시험 결과가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얘도 있더라고요. 4주 사용 후에 비염증성 그리고 염증성 경변 개선, 여드름 중증 개선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 피부 진정 이런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임상시험 통과가 됐대요. 트러블 고민이 있는 민감성 미우들에게 딱 알맞지 않을까요? 저도 이 토너를 이번에 이 괄사 마사지 잘못해가지고 피지선 잘못 건드리면서 뺨에 특히나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붉은기도 많이 진정이 되었고 번져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여드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깨끗해졌어요. 제가 써보고 이거는 영상에서 보여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농성 여드름이나 막 이런 염증성 여드름 그리고 모낭염 같은 피부염 있잖아요. 이런 건 주저 말고 피부과의 연고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부과 시술은 절대 하지 말고요. 피부과 연고로 케어를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크논 연고랑 그리고 턱에 모낭염 났을 때는 에스로반 연고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무조건 화장품으로만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성 연고를 사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뷰티 디바이스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속건조를 개선할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기계는 아무래도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갈바닉 기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사용했을 때랑 안 사용했을 때 느낌이 정말 달라요. 물론 수분감 되게 가득한 앰플들이나 수분감 가득한 스킨케어들은 손으로 발라도 이게 확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갈바닉 기기랑 뭐 이런 스킨케어들을 같이 사용하면 이 피부 속에서 체감상 느껴지는 그런 속건조의 개선도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확 다릅니다. 진짜 확 좋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냥 주저 말고 갈바닉 기기 한번 사보세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제일 싼 건. 제 경험입니다. 이건 진짜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좀 더러울 수 있어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1분 정도 넘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변비가 좀 심했어요. 왜 변비가 심하냐면 제 몸 자체가 혈액순환이 되게 약한 몸이에요. 얼굴에 열이 싹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었고요. 그냥 몸 전체에 열이 많은데 특히나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밑으로 잘 안 가니까 위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막 변비도 심한 거죠. 장이 잘 안 움직여서. 한의학에 관련된 얘기일 수 있겠다. 복합적인 혈액순환 문제가 여드름 이런 피부 민감해지는 데도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체질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화장품 무조건 비싼 거 쓰고 막 이랬는데 체질도 영향이 좀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습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습담증. 양학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냥 혈액순환이랑 신진대사가 남들보다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요. 일단 변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변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좀 마금이를 먹었습니다. 아니 언니 이게 도대체 피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얘기할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진짜 이 피부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땐 진짜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도 변을 못 봤어요. 길에서 지나가다 변을 당해도 내가 변은 못 보는 거야. 내 변은 라인 죽였어. 장을 막 쭈물러서 나오는 그런 자극적인 변비약은 절대 안 썼고요. 마금이는 임산부도 쓸 수 있는 그런 변비약이다 보니까 좀 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마금이를 섭취를 하면서 많이 숙변을 빼냈었어요. 그러고 유산균을 꼭 먹었어요. 꼭. 아니 근데 이게 동시에 그렇게 한 두세 달 정도 그렇게 해보니까 장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마금이를 안 먹어도 변이 나왔고 나비존에 나던 여드름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진짜로. 아 이게 약간 장의 환경도 이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요걸 제가 느꼈고요. 이 혈액순환 문제에 관해선 얼굴에 열이 올라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먹는 약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도 챙겨 먹는 약은 이 오메가3가 들어가 있는 약이고 센텔라 아시아티카? 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셀로라인이란 약을 항상 챙겨 먹었었어요. 근데 요 셀로라인이란 약을 챙겨 먹었을 땐 정말 다리 빵빵하게 붓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진대사가 안 돼서 뭉쳐있는 붓기 완화에 굉장한 도움을 받았고 오메가3 이거 챙겨 먹으니까 붓기뿐만이 아니라 제 몸에 피가 잘 돌고 있다는 걸 느껴지게 해주는 약이라 이건 꾸준히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영향이 가서 이 근본적인 원인인 체질부터 그리고 이 장의 환경부터 바꾸니까 피부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지고 물론 몸도 좋아진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미우들에게 뻔하지 않고 되게 생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도 다 네이버에 뒤져보고 이렇게 다 단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장의 환경이 실제로 피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도 피부에 영향을 끼쳐요. 열이 올라오니까. 이런 거는 좀 자기 체질 문제도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산균은 꾸준히 복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혈액순환 케어를 해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피부결 케어를 진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티날 성분이랑요. 그리고 EGF 성분을 정말 추천합니다. 이 두 개 성분이 피부결, 피부 탄력 개선에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라 아무튼 잘만 만나시면 인생템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성분으로 피부 결 케어도 잘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가 정말 더러운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도움이 되는 화장품도 추천하면서 피부 미친 듯이 좋아졌던 방법들 그리고 후기를 좀 풀었는데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시는 게 있으셨나요? 정말 제가 피부가 많이 좋아진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추천하는 방법들이니까 참고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인스타 DM이나 언제나 이렇게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미래에 우리 깨끗한 피부를 위하여.